안녕하세요. 비준우 원장 박금옥입니다. 여러분들과 비주공예를 배우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준은 구슬을 뜻하며 크리스탈 원석 등을 갖고 낚싯줄이나 동선 등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공예입니다. 주로 팔찌, 목걸이, 핸드폰 거리 등 액세서리 및 장신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구 귀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낚싯줄, 평치깨, 구짜마리, 니퍼, 크리스탈, 귀걸이 훅, 티핀, 구핀, 가위, 모음 그릇이 필요합니다. 낚싯줄을 30cm에서 40cm 간격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크리스탈을 3개를 통과를 합니다. 하나, 둘, 3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크리스탈 하나를 다시 넣고 서로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되게끔 잡고, 자, 이런 모양이 4구입니다. 이 모양을 3개를 더 뜰게요. 양쪽에 다시 통과 하고 내리고 다시 하나를 놓고 교차, 이렇게 다시 잡고 밑으로 내리고, 자, 두 번째 했죠. 양쪽에 또 넣고 다시 하나를 놓고 다시 교차. 자, 세 개째, 네 번째에는 양쪽에 넣고 처음에 끼워 놓은 크리스탈 세 개 중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자, 9가 나왔죠. 여기 교차된 부분은 다 통과가 잘 되어서 튼튼하지만 옆에 부분은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헐겁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을 다 한 번씩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서 튼튼하게, 이쪽도 이렇게. 자, 다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으면 낚싯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쪽 낚싯줄과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났죠? 그러면 낚싯줄끼리 서로 묶어줍니다. 한번, 두 번. 튼튼하게 잘 묶어졌죠? 낚싯줄을 묶어준 거를 바로 자르면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크리스탈에다가 통과를 해줍니다. 조금만 통과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도
다 만들어져 있네요. 다 되었으면 가위로 얘를 자릅니다. 자, 12개의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12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30에서 40cm 정도 되는 낚싯줄을 자르고요. 크리스탈 먼저 3개를 통과하고요. 크리스탈 하나로 교차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양쪽에 크리스탈 하나씩 통과를 하고 다시 하나로 교차를 합니다. 반복해서 한 번 더. 양쪽에 하나씩 통과하고 하나로 교차. 마지막에는 양쪽에 하나씩 놓고 처음에 놓던 3개 중에 가운데 부분에 요 톡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에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한쪽 한쪽. 자, 잡아당기면 이렇게 구가 나왔죠? 옆에 부분을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이 옆에 부분은 나중에 T핀을 사용해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티핀이 걸린 티핀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튼튼하게 잘 엮어 주셔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았으면 이 낚싯줄과 서로 만나게 갑니다. 자, 묶어주고요. 두 번, 한 번. 낚싯줄을 한 번 묶으면 잘 풀리죠? 두 번 묶어주고 다시 옆에 통과를 좀 해줍니다. 자, 12구가 다 완성되었네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요. 두 개의 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T핀을 갖고 가운데에 이렇게 T핀을 끼고요. 하나, 또 여기도 끼고. 이게 T핀 낀 게 기니까 잘라 주셔야 되는데 0.5에서 0.6 정도로 해서 잘라 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잘라 주시고 평지께로 90도 각도로 꺾습니다. 이렇게 꺾고요. 구자마리로 잡고 감아줍니다. 자, 네, 고리가 나왔죠? 이렇게. 자, 얘도 평지께로 90도 각도로 꺾고 구자마리로 이렇게 꺾어주면
고리가 생기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9핀을 갖고 다시 크리스탈을 하나를 끼워줍니다. 얘도 똑같이 0.5에서 0.6cm 정도 되게끔 니파로 잘라주시고요. 평치계로 다시 90도 각도로 꺾어주신 후에 이렇게 구짜마리를 해줍니다. 하나 나왔죠? 이런 모양. 또 하나 더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 0.5에서 0.6cm 되게끔 자르신 후 평치계로 90도를 꺾은 후 구짜마리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리스탈 두 개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12구 만든 거하고 위에 구자 많은 걸 갖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다시 닫고 얘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완성되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귀걸이 훅을 열어주시고 걸어줍니다. 다시 닫아주시면 이런 모양 나왔고요. 다시 귀걸이 훅을 열어주시고 다시 끼워서 다시 닫아줍니다. 12구 귀걸이가 완성되었네요. 12구 귀걸이는 12개의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낚싯줄을 이용해서 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구가 만들어지면 T핀을 이용해서 구짜마리를 해주고 다시 9핀을 이용해서 크리스탈을 하나 넣은 후 구짜마리를 해줍니다. 귀걸이 훅을 다시 연결해서 하나의 12구 귀걸이를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12구 귀걸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12구 귀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